또 화장실에서 나오네. 변비야? It's good that you're here. Finally, I have the result. 잘했어.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 그만큼 기다리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장담해. 피샘플은 순수 100% 잉크 그 자체였어. 참 이상하지?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몸을 변형시켜서 혈관을 전부 잉크로 가득 채워버려. 내 연구를 토대로 약을 개발해봤어. 이걸로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이 목록에 적어둔 몇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 그리고 공원이랑 학교에서 있었던 이상한 현상도 어떻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게 통제할 수 없는 식으로 퍼지게 둘순 없으니까. 이걸 가져가. 시계 알람으로 그걸 유인할 수 있을 거야. 알람을 도심 쪽에다 켜두면 이 현상의 주위가 그리로 쏠릴 가능성이 꽤 높아. 그러면 다른 장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안타깝게도 시계가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전력도 없어. 수리를 해야 돼. 내가 목록에 적어둔 재료들을 모으고 알람 시계를 켤 방법도 찾아봐. 요즘 퀘스트를 두 개씩 주네요. 빡센데. 너만 믿는다? 양 어깨에 부담을 짊어지고 목록을 한번 봅시다. 재료 목록. 레몬 주스, 알코올, 하얀 물감, 지우개, 꽃들. 이게 약의 재료라고? 너무나 동화 같은 재료들인데? 아니, 지금 상대는 온몸의 혈관에다 잉크를 채워넣는 바이러스인데. 재료가 레몬즙, 하얀 물감, 꽃다발이야. 아, 혹시 어둠의 힘을 순수 백도의 퓨어 퓨어함으로 치유하는 건가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럼 순순히 재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다른 장소들 해금부터 해야겠네요. 도시로 갑니다. 거기 도착했어? 일단 거기 벤치에 알람 시계를 둬. 가방이 훨씬 가벼워지면 돌아다니기도 더 편할 거야. That's it. 그렇지. 시계는 거기 가만히 있을 거야. 할일 편하게 하면 돼. 아무도 시계는 안 건드릴 거야. 도시의 유동인구도 최저치로 떨어졌거든. 시계 옆구리가 비어있네요. 여기 보통 건전지를 넣지 않나? 일단 전력 공급을 할 뭔가가 필요하겠군요. 여기 문 열려있죠? 분명 잠겨있었는데. 왠지 익숙한 풍경의 방인데? 바닥에 양말 널브러져 있고, 피자 상자. 한 조각 남겼네. 웬 종이 조각이 같이 들어있죠? 여기 병 치우고 책들도 꺼내면 종이 조각이 또 들어있습니다. 침대 한 조각 있죠? 여기에 다 모아주면 돼요. 보드에 메모지도 하나 옮기면 또 있습니다. 모은 것들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바로 전력 공급 장치에 대한 힌트예요. 설계도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무튼 감자에 전선 두 개, 구리못 하나, 아이언못 하나 이렇게 들어가네요. All about potatoes.com 감자에 대한 모든 것 페이지에서 퍼왔네요. 무튼 감자, 못두 개, 전선이 필요합니다. 창문. 방 안쪽에 있는 방범창 좀 걱정된다. 저것 때문에 약간 섬뜩해. 마치 이 방의 주인이 세상과 단절하려고 또는 스스로를 벌 주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 같잖아. 스스로에게 고립을 선고하다니 정말 얼마나 불행하고 좌절한 사람인 걸까? 알고 보면 개발자의 방인 거 아니야? 코딩하다가 블루스크린 떠서 뛰쳐나간 걸지도 몰라. 컴퓨터선 뽑혀 있죠?
이거 뭐 하다가 실수로 선에 발 걸려서 컴퓨터 꺼져서 작업하던 거 다 날려먹은 삐린데? 전선 다시 꽂아주고요. 전원 버튼 눌러도 딱히 변화는 없어요. 모니터도 아무것도 안 뜨죠? 이제 필요한 재료들 좀 구해볼까요? 할 게 많죠, 지금? 어, 로봇 친구? 설마 저 방의 주인이 넌 아니겠지? 아, 이전엔 없었던 시체가 생겼어요. 어, 어떡해. 내 느낌엔 이 사람이 1번 방의 주인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전에는 로봇이 주로 시체를 가지고 사라졌는데 이번엔 시체를 들고 온 것 같아요. 이 지하실이 더욱 수상해지는군요. 이 거미들을 먼저 잡아야 돼. 상자 옮기려면 작업실에 스프레이 가져와야겠네요. 아, 바닥에 감자 하나 주워갑니다. 판자가 하나 떨어졌죠. 여기에 못이 박혀있어요. 아이스크림 카트 느낌표 3개. The ice cream vendor left his post. 아이스크림 파는 분은 어디 가셨네. 기계는 작동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공짜 아이스크림이다! 이 언니 나보다 한 수 더 떨고 있어. 무슨 맛을 먹을지 고민하고 싶지만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레몬 맛이죠. 참고로 외건 언니가 좋아하는 건 초코 맛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염, 초콜릿,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확 땡기네. 곰 뽑아서 레몬 아이스크림 받아갑니다. 레몬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은 인공 색소나 방부제 없는 100% 자연산이야. 맛도 좋은데 몸에도 좋아? 장미꽃. 우리 꽃도 필요하죠? I don't want this rose. 이 장미는 싫어. 흔들리는 게 어쩐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까다롭군. 방금 얻은 아이스크림. 여기 테이블에 레몬즙 짜는 도구가 있죠? 여기다 꽂습니다. 그럼 바로 녹아요. 참 애매한 설정이죠? 솔직히 그냥 가방에 넣고 있었으면 이미 흥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녹지 않는데 방부제가 없는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는 이제 외건이 언니를 못 믿겠습니다. 무슨 녹은 아이스크림 팁 유리병에 담아가면 됩니다. 그럼 레몬 주스는 해결했네요. Cold lemon juice with vitamin C. 비타민 C가 가득한 차가운 레몬 주스. 이제 은신처로 가서 그 스프레이 해충 스프레이 챙겨옵시다. Go ahead. You can take my spray. 가져가. 내 스프레이 써도 돼. 아무 가게에서 그냥 막 가져다 쓸 순 없으니까. 맞나요?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네요. 피드백 주세요. 하. 만약 작업실에서 거미가 나왔는데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엉덩이 걷어 찰 줄 알아. 무서워. 아, 그리고 방에서 침실에서 시계 바늘 부러진 것도 챙겨가야 돼요. 그 시계에 바늘이 하나 없거든요. 다시 상가로. 일단 스프레이 써볼게요. 됐고. 아, 이제 보니까 상자도 치웠네. 분리수거했나? 서랍 열어봅니다. 낡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일단 동전. CD에는 The Good Old Days, 좋았던 옛날이라고 써있는데 아래에는 잘린 손가락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가 좋았던 거야? 곡병, 나사 얻어갑니다. 보면 여기 나사가 구리예요. 구리는 열과 전류를 아주 잘 전도하지. 그러면 못이 아연이겠죠? 평범한 못.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머리고. 다음으로는 CD를
컴퓨터에 넣어봅시다. 모니터 보면 배드 드림 시리즈를 플레이하신 분이라면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시리즈 중에 부처 편의 한 편입니다. 여기 길로 들어가면 73번 문이 있죠. 잠겨있고 옆에 무덤 있는 것도 똑같네요. 그나저나 그림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나와서 오른쪽 길로 가면 이거 99번 건물 빵집이었는데 간판을 없앴네요. 이거 51번 집. 여긴 까만 졸라맨이 있네요. 여기 안쪽 길에 망치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누군가 엿보고 있어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가위로 찌르죠. 망치로 무덤으로 돌아가서 두개골을 부숩니다. 열쇠 없고요. 이걸로 51번 집. 문 이것도 열 수 있고 이 옆에 문도 열 수 있어요. 두 군데 다 열어도 결말은 똑같은데요. 만약에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여기 위층에 열쇠를 또 얻어서 밑에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가위를 얻어서 이걸로 까만 졸라맨 눈을 찌르게 되고요. 51번 집 문을 연다면 나는 화로에 칼 있죠? 이걸로 까만 졸라맨의 팔을 서걱. 아, 이래서 사물함에 붙여 팔이 한쪽 없는 건가? 아무튼 졸라맨이 사라지고 나면 옆으로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점이 있는 익숙한 길, 바로 우리가 있는 상점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1번 방, 방금 큰 소리가 났는데요. 들어가면 전원이 갑자기 꺼집니다. 퓨즈가 나간 것 같은데? 두꺼비 집은 복도에 있었던 것 같아. 두꺼비 집 이거죠? 어허, 진짜네요. 선이 터졌죠? 이걸로 와이어 얻어줍니다. 이것도 재료였죠? 감자 전력 장치. 이제 재료를 다 모았네요. 시계 연결하러 가봅시다. 감자에 못이랑 나사 박고 전선 걸고 시계바늘 붙이면 완성. 이제 시계를 작동시키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더니 알람 울리죠? 어허, 그리고 화면이 다시 검게 물듭니다. 어떻게?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런데 그게 널 결국은 잡아버렸어. 그런데 기적처럼 넌 살아남았어. 물론 네가 괜찮으니까 진짜 기쁘긴 한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냥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냥 그 장소에서 쫓겨났을 뿐이잖아. 안 죽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운이 좋진 못했나 보지? 이 행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진 알 수 없으니까 조심해. 이제 와서 널 잃고 싶진 않거든. 꺄? 왠지 로맨틱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험 재료로 쓰려는 건 아니겠지. 일단 이제까지 당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특이 케이스처럼 그 바이러스인지 로봇인지에게 바로 당하더라도 즉사하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쵸? 가만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실험재료 각인데 이건? 무튼 약재료 마저 모아야 합니다. 학교로 가볼게요. 어우, 누가 잉크 쏟았나 본데 여기. 가방에 지우개 있어요. 이거 챙기고. 아이고, not ready yet, come back later. 아직 준비 안 됐어, 나중에 와. 라는 글씨들이 막 써있어요.
얘가 썼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아직 라이터는 꼭 쥐고 있고 그림도 그대로고. 여기 창문은 막혔죠? 바닥에 꽃다발 챙겨갑니다. 다음으로 공원에 가서 물감 챙겨갑시다. 블루, 레드, 옐로우. 파랑, 빨강, 노랑. 하얀 물감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왠지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여기 밀려온 쓰레기 더미에 있습니다. 보이죠? White.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남은 건 알코올이죠? 공사장에 병 가져갑니다. 빈 병은 쓸만하지. 주사기 소독하느라 알코올을 다 써버린 건 아쉽네. 아, 그게 물이 아니고 술이었어. 이제까지 물인 줄 알았는데. 자, 이걸로 공원에 이 피크닉 자리에 술잔 있죠? 이걸 담아가면 됩니다. 이제 다 모았는데 외건 언니 왜 나 안 부르지? 은신처 바로 가볼까요? 이 언니 또 화장실 있는 거 아니야? 없네? 어우, 김이 또 잔뜩 껴있는데요. 뭔가 가득했던 세척제들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긴 다 넘어져 있고. 침실? 비명소리?